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될 만큼 명견으로 평가받는 제주견. 털 색깔에 따라 황구, 백구, 황색의 검정 계통 털이 섞인 청개 등 6종으로 나뉩니다. 넓은 이마에 여우 모양의 입술로 행동이 민첩하고 사냥감 무리를 한 곳에 몰아넣어 한꺼번에 포획하는 영민함을 갖췄습니다. 몸무게가 15kg에 불과한데도 3,400kg에 육박하는 멧돼지 사냥에 주로 투입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도살과 공출 등으로 멸종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지난 1999년 자체 보유한 제주견 7마리 유전 분석으로 고유 혈통을 보유한 개체를 60마리까지 늘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돗개와 삽살개, 경주 동경위에 이어 토종개로는 네 번째 천연기념물 등재를 추진합니다. 제주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도를 넓히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강섭입니다.